선거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기준을 시행령으로 제시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사람한테 제공받을 수 있는 한도를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로 정한 겁니다. 관련 업계는 소비가 크게 줄 거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은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보다 오히려 완화된 기준입니다. 넘어서는 거라면 약간 뇌물성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반면 이 기준도 엄격하단 쪽에선 법이 시행되면 식당 매출이 줄고 선물 구매가 줄어들어 내수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외식업계의 매출 감소 예상치는 연매출 5%인 4조 원. 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손님의 16%인데 1인당 3만 원 이상 쓰는 비율은 30%. 이걸 단순히 곱한 결과입니다.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3만 원 이상은 모두 접대로 본 겁니다. 두목적으로 물어보신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뭐 더 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한정식이라든가. 전국 한우협회의 매출 감소 추정치는 1조 원 이상. 이 중 4천억 원은 명절 한우 선물 세트의 절반이 접대용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정확하게 사실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아예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 소비에서 기피 현상이. 반면 국민권익위는 선물 구매는 1% 미만 감소에 그치고 부패가 줄어들면 그만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비효율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더 큰 것이죠. OECD 평균 수준으로 부패를 줄인다면 경제성장률이 약 0.6%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서민과 농어민 피해는 세제 지원 같은 정책 수단을 동원해 최소화해야 하지만 일단 법을 시행하면서 보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게 현실적이란 지적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